수준이 높은 게 아니었을까요? 얘네들은 왜 굳이 이렇게 네 아비 오늘은 어디 가시나요? 아, 오늘은 스케줄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번 쪽에다가 하우스 지금 쇼잉하고 계신 손님이 계세요.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집을 좀 구경할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마스여서 제가 제 고객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가지고 그 제가 쇼잉 가는 그 동네에 계신 고객분들 집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좀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월 초여가지고 그 제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있는 집들이 좀 있어요. 이제 집은 캐나다에 있는데 이제 고객분들은 뭐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, 뭐 제 고객분들 중에 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중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 렌탈 프로퍼티 그 체크 그 디파짓 대신 제가 해드리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은행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겨울에도 사람들이 집을 많이 보러 다니나요? 아, 겨울에는 사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지 않죠.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면 보통 12월부터 한 2월 정도를 이제 겨울 마켓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시기에는 트랜잭션 양이 보통 시기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하지만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아시다시피 지금 마켓이 좀 슬로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집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이사하고자 하는 집값이 조금 더 떨어졌다 보니까 집을 보통 겨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제 고객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콘도를 사셨던 분들, 뭐 투베드룸이나 투플러스된 콘도를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우스로 가고 싶으셨는데 하우스 값이 콘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,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콘도 값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하우스 값이 조금 더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빨리 우리 집을 정리하고 하우스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.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 사시는 손님들은 마찬가지로 타운하우스, 그러니까 조금 큰 게 더 많이 떨어진 거죠.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보다는 디태치가 더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지금 우리 타운하우스 지금 팔고 더 큰 하우스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서 사실 보통 겨울보다는 제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바쁜 건 사실이에요. 오늘 보러 가실 집이고요. 네. 지금 첫 번째 가는 집 어딘지 아시죠? 바로 옆집이잖아요, 지금. 네. 여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안 올렸더라고요. 그 웨이디스팅 에이전트가. 아. 네, 토론토 사람이 아니라 키치너 사람이에요. 아, 미치는 반으로 보시는 거고요? 아, 꼭 반은 아닌데 아무래도 뭐 생각하시는 뭐 학군이라던가 아니면 회사까지의 그런 커뮤트하는 디스턴스를 봤을 때는 많이 제일 아이디어 살지 않을까 싶어요. 좀 더 안 사는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Hello. 그럼 진짜 너덜너덜 하잖아요 지금. 이거 원래 코드에 어긋난 거 아시죠? 아 진짜? 이거 원래 가만히 냅두면 지가 혼자 다쳐야 되거든요. 그거 칼빈 메락사이 때문에 차 안에서 그 매연 나는 거 있잖아요. 여기는 같은 학군이시죠 지금 아이들. 아이들 똑같죠. 네. 퍼니스는 오래됐네. 지금 보니까 한 2008년 정도에 갖고 온 것 같은데. 아, 왜 많이 다르다. 네. 하우스는 더 많이 알아야죠. 다음 집 가시죠. 옆집을 다 바라보는데 여기는 지대가 좀 높아요. 이 동네가.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뷰가 있는 거죠. 오, 귀엽다. 괜히 기분이 일찍은 안 되는데. 야, 외관은 진짜 예쁘네. 진짜 알고? 근데 싸구려가 아니네. 진짜 돌이네. 아, 이거 잘 해놨네. 여기 와인 랙도 해놨네. 바닥이. 화장실이요? 예. 네. 얘네들은. 아, 그쵸, 그쵸. 네. 얘네는 배스 하려면 안방 가야 되네? 아니면 지하로 가든가? 어차피 그건. 예, 네, 이쪽으로. 이쪽으로. 예, 네, 동쪽으로. 지금 이게 지금 더블 있어요. 지금. 보이시죠? 네. 레인스코팅 이것도 비싸거든요. 이 레인스코팅에다가
저 팟라이트에다가 이 동네는 이탈리안 사람들 많은 동네여서 그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 소스 쟁여놓잖아요. 이런 데다가 많이 쟁여놓죠. 여기가 이게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뜯어낸 것 같아 지금. 근데 이제 퍼니스를 이렇게 온도를 뭐 2층에 올렸다 그러면 2층이 더 따뜻할 테니까 그만큼 1층 지하는 항상 추운 거겠죠. 이 집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? 딱 열고 나왔습니다. 제 눈앞에 뭐가 있죠? 네, 도로가 있죠. 네, 이런 티는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. 근데 바닥이 너무 오래됐네. 네. 이게 뭐죠? 이게 뭐 같아요? 라디오. 네, 맞아요. 라디오. 네. 이 집 얼마예요? 이 집은 115만 불이에요. 네. RBC가 HSBC 캐나다를 샀어요. 그래서 상황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맛있는 거 드세요. 맛있는 거 드세요. 여기 스테이크집이에요. 스테이크집.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. 일단 오늘 봤던 집은 확실히 두 번째 집이 제일 낫죠. 아 근데 멀티면은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. 뭐 그래도 뭐 가능성은 우리는 가능성을 보고 넣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. great. Thank you. Enjoy. Yeah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맛있으세요. 좀 피곤하다 해가지고 이제 생각에 저는 정말 토론토에 있는 에이전트 중에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. 네. 들어가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1년 만에 또 뵙네요. 네. 별일 없으셨죠?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. 네.